그 이재욱 회장님과 지부장님들 함께 하셨는데요. 예, 제28회 안양예술제 예술 안양을 품다 개막을 선언합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저도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고 하던데 어디 한번 들으러 가볼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역시 파리는 예술과 문화의 도시였어. 어? 오! 에펠탑? 우와, 사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멋있는 것 같아. 아, 근데 그 프랑스에 에펠탑 말고 또 유명한 게 있었는데? 아, 그 뭐였지? 발레? 아닌데? 킹카? 아! 칸칸!
네. 다음 여행지는 바로 안양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라는 신나는 곡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같이 신나게 즐겨주세요. 그러면 밤이면 밤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그럼 이 여행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여행을 떠나요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가사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행을 떠나요 들려드릴게요.
Thank you.
여행 즐거우셨나요? 네. 조금 더 크게. 여행 즐거우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이 여행이 여러분들께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지막 여행지로 떠나볼 텐데요. 과연 어딜까요? 네, 맞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아름답고 소중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이번 무대를 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와 함께 무대를 즐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끝내는 건 아쉽죠?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함성 보내주시면 앵콜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 함성이 필요합니다. 두 손을 마주쳐
나와. 저는 이제 넘버블 뮤지컬 공연이라고 해서 그냥 중간중간에 노래만 좀 부르겠지라고 했는데 한 편의 뮤지컬 잘 짜여진 네, 공연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